함께 내 영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이정표가 없습니다. 나침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는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가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지를 예를 들면 50문제를 갖다 놓고 그 50문제를 푸는데 정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틀린 답을 오답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꼭지점에 갔더니 내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 소리, 유식한 소리, 지식적인 소리, 철학적인 소리 아무리 여러분이 떠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다 무용지물의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 가지로 요약하는 가장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귀를 여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인생을 아니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집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은 400여 년이 흘렀지만 아무도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400여 년 동안 그들은 노예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은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은 까마득한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난 후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이 피는 유월절 양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른 이 집은 일곱 가지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집이든 이 피가 바른 집은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표적은 유월절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데려가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새 시대가 열립니다. 네 번째의 축복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은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사망이 들어갑니다. 옆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라면 발라지지 않는 이 가정에는 죽음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사신이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에 있으면 오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거대한 강대국입니다.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재앙은 바로 애굽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 이 집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이 영혼의 자유를 주셔서 이방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잡신 섬기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혼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유를 얻습니다. 물질의 자유도 얻습니다.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 안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쥐어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 집안에 성별에 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느냐 노인이 있느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집에 유월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다면 하나님은 그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다 구원시킵니다. 오늘 복음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 훗날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런데 이때가 BC 1445년에서 1400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약 15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기록했던 이 출애굽기 이 책을 가리켜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월절 날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에 많이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양을 가리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예언과 성취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약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은 바로 1500년 후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집이 어딜까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피가 발라진 집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딜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 피로 사신 곳이 교회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디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어느 집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 되신 피가 발라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신 목적이 돈 벌러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세상 육신 잘 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는데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 나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네. 우린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인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어디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육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야. 내 말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육적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은 섞여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은 못 섞입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신데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맨날 구하는 것은 육적인 것만 잔뜩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 가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세 가지 본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수 피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관심 피에 있는데 우리 관심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에 관심이 있다면 나도 예수의 피에 예수 보혈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예수 십자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전부가 세상 철학 이야기, 윤리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피 소리도 안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피를 볼 때에 한국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피,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한국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간다면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오직 예수 십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강단에 가장 건강한 한국교회의 강단은 어떤 강단입니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작은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내 몸에는 예수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속에도 문설주, 내 영혼의 문설주에 내 영혼의 문인방에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는 예수 피가 없어요. 세상 더러운 것들만 가득합니다. 세상 아집, 세상 정욕, 시간 지나면 다 썩어버릴 건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산대까지만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은 모습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산소 묘지를 수억을 들여서 대리 속으로 덮어놨다 할지라도 3대만 지나가십시오. 그 묘지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육의 것을 찾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마음 성전에 너는 예수 피가 있느냐? 너는 예수 십자가가 네 마음에 있느냐? 내 마음 속에는 예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가 아니면 우린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터지러 외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모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들은 모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입니다. 다른 서로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은혜 이야기, 나는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노라. 오늘 무슨 말하면 그 교회에 모여서 이 소리 저 소리 쓸데없는 세상 소리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나는 작정했다 했습니다. 교회 모여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분만 알기를 작정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만 발랐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복음적으로 예수를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교회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의 표적이 거기 있다면 나도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나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한국 교회를 덮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그것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에 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꿈에 본 적, 꿈에 본 적, 꿈은 비전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베델에 와서 계신다면 내 꿈이, 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바라보는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말씀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이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성경은 이때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 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면 하늘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 위에, 분명히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닥다리는 한 개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늘문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중보의 사닥다리, 중보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사닥다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길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예수님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사닥다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앞에 올 자 없어.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사람 되었습니다. 내게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늘문이 열린 자리요, 주님을 만난 자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행운을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모세 시대로 돌아옵니다.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무는데 물리는 자들마다 다 죽어요. 이 뱀을 가리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모세 시대에도 뱀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물게 하는데 많은 사람을 물었을 때 수많은 사람 죽어갑니다. 이 시대에 뱀한테 물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세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는 뱀한테 물린 시대가 어떤 시대라 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한테 잡혀버린 시대입니다. 세상은 전부가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가 죄를 갖다 퍼뜨려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거기에 뱀을 달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두 다시 살아난다. 이상한 말씀합니다. 장대에 달린 뱀 바라본다고 사람이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다고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 장대는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한 세력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사흘 만에 내려오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뱀이 거기에 달렸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마귀를 때려잡기 위하여, 마귀를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마귀가 달려 있습니다. 뱀이 달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거기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우리는 대신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뜻대로 구원 받았습니다. 대신에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 달아놨는데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왜 뱀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고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바라보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저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이를 믿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아담 하와에게 뱀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던 그 원죄로부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잡아 오늘 십자가에서 장대에 뱀을 달아놓았듯이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뜻을, 두 가지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십자가요. 저 십자가는 사단 마귀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이름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주여, 한국 교회가 예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내 영혼아 우리 주 예수를 자랑하라. 자랑하라. 빌립보서 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입으로만 떠드는 립서비스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간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후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 관해서 갈라디아 6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 그 몸에 지니고 있다 있습니다. 그 흔적이 어떤 것인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흔적, 주님의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셨던 그 상처의 흔적, 가시를 서셔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셨던 흔적을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희생, 용서, 사랑입니다. 과연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마음이 참 몹시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성산에서는 70군데를 성도가 내는 헌금을 전부 70군데로 흩어보냅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또 독거노인들한테,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우리가 나눠주고,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합치면 약 450군데를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에서 두 부부가 차도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남루한 모처럼 오셨는데 여자분은 머리가 헝클어져서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저분들이 왜 왔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IT에서 그 지진난 이 IT 잿더미 속에서 8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안내를 받아 오셨는데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서
끼니도 제대로 그러지도 못 끼지도 못하시는 분이 너무 심한 당뇨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퉁퉁 부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IT는 너무너무 많은 고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길을 잃고 길거리 헤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아이 고아들을 모아놨더니 500명이 넘어가 버리는,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원되는 데는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먼 친척들을 찾아서 다 돌려보냈는데도 그래도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끼니를 잊지 못한다 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한 이야기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몹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주머니에 아무 큰 돈은 없었지만 우선 식사나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돌려보내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힘에 벅찰 만큼 약 450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라 했습니다. 당장은 힘든데 10군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군데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가정이 10군데 가정을 지원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한 달 동안에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 중에 밥을 먹지 못해서 점심시간 되면 수도꼭지를 빨면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신학생들이 4, 5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앞뒤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명을 그러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0군데를 지원을 또 하게 되어서 약 우리 교회와 우리 성산이, 오늘 제가 장로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기 전에 이것은 내 마음에 감동 온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산 수양안이 70군데 돕는 거 40군데 더 늘려서 여기서 헌금 얼마 나오는 거 전부 다 내보냅시다. 그래서 40군데 110군데를 성산수양원에서는 1년 동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합치면 500군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진 사람이 많이 못 베풉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더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울 때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열악합니다. 돈을 쌓아놓고 운영하는 교단입니다. 이곳은 순전히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드리면서 이곳은 오직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은혜 받아서 섬기는 교회에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